수술적 치료 방법인 교정절골술입니다. 우리가 교정절골술이라는 수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관절염의 진행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관절염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서 초상기에 관절염이 심하지 않을 때는 관절 간격의 좁아짐의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도 일자다리로 정렬도 되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행한 관절염이 되면은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다리의 정렬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무릎의 내측의 관절염이 비교적 잘 호발하기 때문에 네. 관절염이 발생해서 무릎 안쪽의 관절염이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다리가 오다리로 변하게 되는 내반이 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골술은 이러한 내반을 다시 중립으로 즉 오다리를 다시 일자다리로 펴게 함으로써요. 증상을 예방하고 관절염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다음 자료 화면으로 설명 들어볼까요? 그래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게 되면 다리가 오다리로 쉬게 되고 체중이 사실은 무릎의 중앙에 이제 가해지다가 무릎의 안쪽으로 집중이 되게 되기 때문에 네. 통증 등의 증상이 무릎의 안쪽에 생기게 됩니다. 교정절골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교정절골술이기 때문에 절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리를 교정하게 되면 다리 정렬이 다시 일자로 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체중이 안쪽에 집중되던 그런 체중 부하를 네. 내측에서 외측, 즉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키게 되기 때문에 안쪽에 가해지던 체중이 사라지게 되니까 통증대 증상이 호전되게 되고요. 네. 관절염 역시도 한 10년 정도 지연하시는 효과가 있은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교정절골술이 이렇게 뭐 중장년층의 활동이 활발한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도 이제 막 관절염 증상이 시작된 좀 젊은 분들에게도 시도가 가능한 치료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관절염은 치료 대상이 아주 명확한데요. 네. 일단은 아까 엑스레이 보여드린 것처럼 무릎의 안쪽의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관절 간격이 좀 좁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한 하지의 변형, 그러니까 다리가 옷장 다리인 내반 변형으로 변형된 환자들한테 해당이 되시는데 네. 나이군은요. 40대 한 중후반부터 60대 초중반까지 비교적 젊은 중장년층한테 해당이 되시고 관절염이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셨거나 네네. 나이가 70이 넘어가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해당이 되시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절골술을 시행하게 되면 일단 다리 정렬이 일자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네. 증상이 완화되고 관절염이 진행이 이제 어느 정도 10년 정도 지연이 되게 되니까 네. 인공관절을 나중에 시행하시게 되더라도 인공관절 시행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요. 네. 자신의 관절을 계속 유지해서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절골술은 사실은 절개가 한 4, 5cm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고 네. 수술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내시경을 동시에 시행할 수가 있어서 내시경을 통해서 연골판을 부분 절제를 한다든지 연골판을 봉합한다든지 연골을 재생을 한다든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줄기세포 등의 시술 역시도 같이 동시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교정절골술은 장점이 꽤 많은 수술이지만 대신에 대상이 되는 환자군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시경 이제 시술과 함께 더불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인공 관절을 조금 더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이거에도 이제 사례 사진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60대 남성이신가 봐요. 어떤 네. 사례였는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환자분은 60대 이제 남성분이시고요. 수년간 이제 무릎이 아팠던 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수개월 전부터 갑자기 이 통증이 약화되면서 발을 딛기가 힘들어서 쩔뚝대면서 오셨고요. 신체 검진상에서는 당연히 보행장애가 있고 무릎의 안쪽에만 아픈 증상이 있었습니다. 네. 엑스레이 촬영해봤더니요. 그 우측 상단에 있는 엑스레이처럼 오른쪽 다리는 비교적 관절 간격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반면에 왼쪽은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다리 전체 엑스레이를 확인해봐도 또 오른쪽 다리는 다리 정렬이 일자로 좋은데 왼쪽 다리는 오다리로 즉 양다리가 짝짝이 다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해서 저한테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정밀 검사를 위해서 MRI 시행해 보니 무릎 안쪽에 연골판이 찢어져 있고 또 연골이 닳아서 이제 관절 간격이 좁아진 소견을 볼 수가 있었죠. 네. 이런 분들이 다 중장년층이면서 무릎 내측에 관절염이 있으시고 다리 정렬이 이제 정렬이 무너진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절골술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절골수를 시행하기 전에 내시경을 먼저 확인을 해서요. 내시경으로 찢어져 있는 연골판도 좀 다듬고 그다음에 망가진 연골도 미세천공술 등의 연골 재생술을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너진 정렬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골에 대해서 교염 절골수를 시행하게 되시면 그림처럼 다리 정렬이 오다리에서 일자다리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렬이 회복되게 되면 일단 무릎 안쪽에 있던 통증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관절염을 진행을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 방법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요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지금 많은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의 문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일까요? 네, 8969번님의 문자인데 50대 여성분이시고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찬 건 아닌데 계속해서 통증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사실은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 이런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네. 비교적 이제 나이는 비교 젊으신 분이시고 그러게요. 엑스레이가 걱정이 되고 통증이 있어 내원하셨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관절염은 그다지 심하지는 않으시고요. 무릎에 뭐 물이 찼다거나 그런 기타 다른 이제 관절염 증상은 거의 없는 편인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통증을 통해서 병을 내원하시게 되는데 첫 치료는 사실은 이제 환자분의 자가치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체중 감소라든지 네. 또 활동량 조절이라든지 또 병원에서 하는 소염제라든지 연골주사 같은 이런 기본적인 자가치료와 기본적인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네. 증상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런 치료들을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꾸준히. 그러나 통증이 잘 오랜 기간, 뭐 한두 달 지나도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거나 내 무릎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되신다면 엑스레이상에서는 사실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무릎 안에 있기 때문에요. MRI를 통해서 연골판이나 연골 또 뭐 다른 인대 등의 문제는 없는지 정밀 검사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50대 여성분의 초기 관절염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달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해보시고 계속 안 좋아진다 할 때는 MRI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 주셨으니까요.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치료 방법을 좀 수술적인 방법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시경과 또 절골수를 찾아봤는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이 두 가지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조금 미뤄두고 싶었던 그 수술 방법이 이제 등장을 그렇죠. 해야겠죠. 뭐죠? 네, 맞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의 관절염이 되게 되면 이제 수술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그 절골술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네. 인공관절 치안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층, 그러니까 70세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고령 환자분에서 중증의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엑스레이상에서 4단계 정도의 네. 이제 퇴행성 관절염, 뼈와 뼈가 다 닿아버린 그런 관절염이 오시게 되면 이런 인공관절 치안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중증 관절염은 지속적이고 가라앉는 통증이 있고 관절의 구축, 그러니까 무릎이 다 안 펴지거나 안 구부러지는 증상이 대단히 심하고요. 걸으실 때 오다리가 너무 심해서 뒤뚱거리면서 걷게 되거나 혹은 쩔뚝대는 게 너무 심해서 뭐 한 10m도 못 가고 쉬어야 되시는 분들이 이런 수술의 대상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방법은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아까 전에 관절면을 절개를 네. 통해서 제거를 하고요. 제거된 관절면에 대해서는 금속으로 된 치환물을 거기다가 대신 덧입히는 건데요. 그냥 쉽게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 쉽게는 큰 금니 정도로 이해하시면 대단히 이해가 편해서요. 네. 망가진 관절면을 제거해내고 거기다가 금속 재질의 인공관절을 더 씌운다. 금속 재질의 인공관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환자의 나이가 대단히 중요해서 나이가 젊으시다면 관절염이 좀 심하셔도 다른 방법을 우선적으로 좀 시도하셔서 통증 등을 좀 다스렸다가 나이가 많아지신 다음에 시행하시는 것이 좋고 네. 엑스레이상 관절염이 대단히 심한 분들도 가끔 가다 보면은 증상이 거의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럴 때는 엑스레이만 보고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증상의 동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에는 뭐 70대도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노년층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인공치마 관절술 방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 잠깐 들어보니까 이것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좀 종류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라기에는 두 가지인데요. 사실 두 가지. 이제 망가진 관절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엑스레이 상에서 내측의 구획인지 외측의 구획인지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관절염이 한쪽 구획에만 이제 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관절염이 무릎 전체 무릎의 안쪽, 바깥쪽, 앞쪽 다 심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안쪽에만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바꾸는 이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무릎 안쪽, 바깥쪽, 앞쪽 세 구획이 다 망가진 경우에는 전체 관절명을 다 바꾸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또 가동 범위를 또 회복할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수술하면서 다리 정렬도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다리로 휘어서 심한 관절염 오신 분들 인공관절 수술하시면 다리 일자다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기술이 낙후됐었지만 최근 들어 의료기술이 대단히 좋아졌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더라도 수혈은 이제는 거의 안 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재활치료도 매우 좋아져서 옛날처럼 뭐 수술하고 뻐쩡다리 된대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많이 이제 옛날 얘기가 됐고 네. 또 고령에서의 또 수술이 가능해서 80세 이상 분들도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수술 많이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요. 또 한 번 마취로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이 가능하신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도 수술이 가능하군요. 예. 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 이렇게 지금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79세 환자분의 좀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뭐 80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사례와 함께 설명 좀 들어볼까요? 7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사실은 한국 나이로 치면 벌써 80세가 넘으신 거죠. 오다리가 심하시네요. 네, 예. 수년간 아프셨고 사실은 대단히 오랫동안 아프셨을 겁니다. 참으시고 주사 맞고 안 되면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약 먹고 계속 버티시다가 점점 오다리가 심해지고 무릎이 일단 다 펴지지를 않고 걸을 때 아파서 뒤뚱거리고 10분 이상 걷기가 힘듭니다. 자제분들이 보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시겠으니까 모시고 오시게 되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이제 무릎의 안쪽은 뼈와 뼈가 다 닿아서 이제 관절 간격이 거의 없는 4단계 관절염이고 다리가 이제 5다리로 매우 심하게 변해 있는 마지막 단계 관절염입니다. 환자분은 79세 만으로 79세 그러니까 80대 여성분이시지만 사실 비교적 건강하시고 고혈압, 당뇨 외에는 다른 그런 내과적인 그런 기저질환은 없으신 분이셔서 네. 양쪽을 동시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한 번 마취로 양쪽을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에 절개를 가하고 망가진 관절면을 금속의 치아물로 대체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그림과 같이 관절면에 저렇게 금속 치아물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이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때 뼈의 모양을 바르게 잡기 때문에 수술 전에 오다리도 역시 다리가 다 펴지게 되고 예전에 아팠던 관절면은 이제는 금속으로 다 치환이 된 거기 때문에 통증들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하셨지만 환자들은 이제 수술은 하면 안 된다더라. 그거 뭐 다리를 못 편다더라. 못 구부린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많거든요.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네. 인공관절 치환술 부작용이라고도 해야 될 것이고 수술 후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수술 후 통증 등이 있습니다. 절개를 가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 한 3, 4일 정도는 좀 많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통증은 이제 그 뒤로 점차 감소하지만 한 2, 3주 정도 지나면 많이 통증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되고 무통주사가 예방화되기 때문에 수술 통증들은 많이 요즘에는 많이 조절되는 편이고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인공관절 치환술은 금속 치환물이 내 무릎에 들어가는 거라 즉 내 몸이 아닌 성분이 무릎 안에 들어가는 거라 아주 낮은 확률로 감염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제 고령에서 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어떤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증 같은 내과적인 합병증들이 낮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큰 후유증 없이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갖추어진 시설에서 숙련된 의사한테 잘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실 좋은 시설에서 숙련된 의사한테 잘 받으면 문제없이 아주 고령까지도 잘 안전하게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